안녕하세요. 요리 챙글남 요청남입니다. 오늘의 요리 장떡. 장은요, 된장, 고추장을 이야기하고 떡은 찹쌀가루를 이용합니다. 대성 음식이며 오늘은 게살을 넣어서 장떡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게살은 곱게 썰어주세요. 썰은 게살은 이렇게 곱게 되도록 손으로 조물조물 해주시면은 나달이 잘 떨어집니다. 오늘은 깻잎을 준비했는데요. 집에 있는 부추나 다른 채소 이용해도 좋습니다. 깻잎도 곱게 채 썰어 주세요. 곱게 다져주세요. 쪽파도 좋고요. 대파도 좋습니다. 곱게 썰어주세요. 오늘 장떡에는요, 밀가루 한 컵, 일반 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육수 사용합니다. 육수도 한 컵, 1대1 넣어줄게요. 고추장 2띠 들어갑니다. 고추장은 기호에 따라서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게 있고요. 혹시 또 집에서 만든 고추장 있으면 간 꼭 주의하세요. 고추장이 잘 풀어지게 휘포로 잘 혼합해주세요. 따로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밀가루 사용했는데요. 부침가루나 찹쌀가루 사용해도 좋습니다. 부침가루 사용할 때는 간이 되었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 밀가루 한 컵에 육수 한 컵 넣었으니까 조금 된 것 같아요. 오늘은 4분의 1컵 좀더 넣겠습니다. 밀가루 반죽은요, 주르르르 흘러내릴 정도가 좋습니다. 반죽에 게살 넣겠습니다. 깻잎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쪽파나 대파 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양고추 잘 혼합하겠습니다. 장떡을 구우실 때는 센 불보다는 중간불에서 너무 크지 않게끔 만들어주세요. 고추장의 냄새가 아주 끝내줍니다. 장떡의 구수한 냄새가 솔솔솔 올라오네요. 장떡 부치실 때 오늘은 고추장을 사용했지만 된장 반반씩 섞어도 좋습니다. 맛있는 장떡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